갑을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. 갑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호감 가서 이렇게 그렇죠.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요. 또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걸 또 은밀한 유혹으로 받아들인 사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죠. 네. 네네네.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성교육 제대로 아마 못 받으셨을 네. 겁니다. 네네. 그렇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스웨덴 같은 거 1956년부터 연령별 체계적 성교육이라는 걸 받아요. 와.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유치원 친구끼리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, 뭐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 심지어 둘이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둘과의 어떤 성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확 스킨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어떤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이 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.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죠.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no means no예요. 아닌 건 아닌 거예요. No means no. 아닌 건 아닌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아닌 건 아닌데 아닌 건 우리는 과거에 그야말로 뭐 삼세판이다. 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해서 싫은데도 좋아하는 내색을 잘 안 해요. 그런데 또 좋은데도 싫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최소한 한 번, 두 번까지는 의사를 물어보되 두 번까지도 아니다. 또 상대방 여성이 정확하게 나는 싫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을 때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. 맞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.